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이슬로 채용된 이후 고대 로마의 우아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한 신고전주의 시대. 프랑스에서는 엠파이어 시대, 영국에서는 섭정 시대였기 때문에 리젠시 시대. 그래서 리젠시 스타일, 엠파이어 스타일, 페더럴 스타일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워집니다. 사람이 하던 것이 이젠 기계가 하는 시대로 바뀌어진 1차 산업혁명이 이 시기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재봉기, 재봉틀이 개발되었고 상업용 재봉틀이 제작되어서 의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예술가인 베토벤과 슈베르트. 나폴레옹을 열렬히 지지했던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곡, 교향곡 5번, 운명. 반대로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빈을 침공했을 때 군인으로 싸웠던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이 말은 나폴레옹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인데요. 1804년 노트르담 성당에서 열렸던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입니다. 나폴레옹이 그토록 존경했던 카이사르, 시저의 모습이 그림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교황 대신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인데요. 황후 조세핀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나폴레옹의 어머니와 누이들, 참석하지도 않은 어머니를 그림에 그려넣은 나폴레옹. 보통은 교황이 왕이나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데요. 나폴레옹은 스스로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황후인 조세핀에게 씌워줍니다. 나폴레옹에게 시달려 피곤했던 비오 7세의 교황은 그래도 성호를 그어 축복을 해줍니다. 귀족도 아닌 왕족도 아닌 평민 출신의 프랑스 제1제국 황제 나폴레옹 1세. 하지만 히틀러의 롤모델이었고 흑인에 대한 탄압과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었던 나폴레옹은 파리의 로마 시대처럼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나폴레옹 1세의 황비 조세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나폴레옹은 조세핀에게 7만 5천 통 이상의 수많은 러브레터를 조세핀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결국에는 결혼을 무효화시켰고 더구나 늘 사치스럽고 낭비가 심하고 쇼핑 중독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쇼메, 쇼메의 첫 고객이었던 조세핀은 이 메종드 쇼메를 왕궁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버리는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만남을 그린 영상입니다. 자켓 안으로 손을 감추는 나폴레옹의 독특한 자세. 그녀는 종종 흰색 옷을 많이 입었는데 나폴레옹이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조세핀에게 잘 보이려고 항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약탈해왔던 수많은 나라들의 작품들을 보관했던 루브르. 그런데 프랑스는 이걸로 먹고 살죠, 지금도. 당시 트렌드에 민감했던 여성들이 자주 보던 잡지 라벨르 아셈블레. 최신 패션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했던 최초의 여성 잡지. 고대 로마의 우아함을 그대로 닮은 엠파이어 스타일. 귀족풍이 아닌 자연주의, 단순미, 간소하고 실용적인, 길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 순수하고 우아하지만 아이가 입을 것 같은 느낌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스타일의 복싱 명칭 중 슈미즈 가운. 패티 그랜드 엠파이어, 그냥 통칭 슈미즈 가운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가들은 슈미즈 가운만 기억하세요. 슈미즈 가운 착용법을 볼 수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엠마. 그 전 시대와 다른 몸의 형태만 간단히 잡아주는 코르셋. 빠니에나 페티코트처럼 스커트를 부풀려주는 버팀대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힐이 전혀 없는 낮은 굽의 플랫 슈즈를 많이 신었습니다. 어깨를 드러내거나 작은 장식 칼라를 달았던 패티 코스튬, 볼록한 짧은 퍼프 소매, 하이웨이스트, 그리고 뒤에 긴 트레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좀 더 화려했던 그랜드 코스튬, 어깨에 걸치고 하이웨이스트에서 고정했던 기다란 트레인이 특징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스커트, 그리고 여러 층의 러플이나 레이스 장식, 발목이 보일 정도의 길이, 볼록볼록볼록하게 장식적인 디테일을 준 메머루크 소매, 르네상스의 러브칼라, 특히 메디치 칼라를 덜 화려하게 간소하게 바꿨던 꼴루레트 장식. 자, 여기까지가 드레스이고 그 다음은 아우터. 이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스펜서 자켓. 하이웨이스트 정도 길이의 짧은 길이의 자켓입니다. 카라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스펜서. 숄과 케이프의 일종인 카네주 또는 칸주. 소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이웨이스트 길이의 짧은 스펜서 자켓이 있다면 이것은 더 긴 르덴코트 또는 레딩코트. 그 외에 말타기 쉽도록 단퍼짐이 있는 라이딩아비. 추울 때 입었던 펠리스나 머프. 망토, 그리고 스카프, 그리고 퍼로 된 목도리 모양 형태의 티펫.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큐피트가 사랑했던 푸슈케의 헤어스타일. 또는 짧은 컬들을 양쪽 귀로 늘어뜨린 쉬농 스타일도 유행하였습니다. 심플한 스타일의 복식과 대비되는 화려한 보넷. 여러가지 명칭이 있지만 통칭 보넷. 짧은 퍼프 소매의 드레스와 입었을 때 팔을 감춰주는 긴 장갑들, 굽이 전혀 없는 플랫슈즈. 이 당시 보넷의 길이가 엄청 길어서 저런 풍자 만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남성복의 명칭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혁명 이후 패션 중심이 영국으로 이동하면서 실용적인 레딩코트, 이 일종인 프로코트가 유행하였고, 마차를 모는 마부들이 많이 입었다던 게릭 또는 그레이트 코트, 카라가 달리고 더블 버튼에 허리에서 밑단까지 사선으로 경사지게 커팅이 된 대가지, 앞부분이 완전히 커팅된 형태의 연미복인 테일 코트. 안에는 질렛 웨이스트 코트라는 짧은 베스트를 입었고 안에는 화이트 셔츠와 함께 입었습니다. 짧은 무릎 길이의 반바지인 퀼로드, 영어로는 브리치스, 하이웨이스트의 긴 바지였던 판탈롱, 활동성이 좀 어려웠던 하이웨이스트의 판탈롱을 풍자한 그림. 카라는 세워져 있고 라펠이 젖혀있는 스타일을 바로 나폴레옹 카라라고 합니다. 주로 트렌치코트에 많이 쓰이는 T
디테일이죠. 가운데 쿠션 위에 있는 모자는 실제 나폴레옹이 썼던 바이콘으로 우리나라 치킨 회사의 회장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복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영화들 개인적으로 색감과 스타일이 너무 예뻤던 안야 테일러 조이가 주연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엠마 그리고 런던 사교계의 이야기를 담은 브리저튼 디자이너들이 푼 우아하고 귀엽기까지 한 엠파이어 스타일 슈미즈 가운의 다양한 스타일 변형 그리고 다양하게 풀어낸 메모루크 소매 다양한 레딩고트의 베리에이션 프로코트를 클래식하게 푼 까날리와 돌첸가바나 아방가르드하고 유머러스한 빅터앤 울프 2022년도 SS 오뚜쿠뚜르 파리 컬렉션에 옷을 내거는 몇 안 되는 한국 디자이너 준지의 2017 FW 데님과 함께하는 디스케어드 2 2017 SS 딘 앤 데니라 디 스퀘어드 2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캐나다 출신 딘 앤덴 쌍둥이 형제의 브랜드 디스케어드 2 한국에도 한번 와서 홍보한 적이 있죠 최근에 존 갈리아노의 메종 마르지엘라 2020SS 워킹보다는 상황극처럼 많이 연출했던 비비안 웨스트우드 골드라벨 1994SS
90년대 가장 유명했던 패션 모델 중 한 명, 케이트 모스. 키가 170이 안 되는 좀 단신이지만 패션 모델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케이트 모스. 딸 릴라 모스도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전등 가수로 재밌게 표현한 모스키노 FW2022. 한때 유명했던 배우 심은아의 웨딩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오드리 헵번이 나온 톨스토이 원작의 전쟁과 평화.